터미네이터. 뭐라고 할 말이 없다. 이건 진짜 터미네이터. 터미네이터 1, 2까지. 네, 1, 2. 3, 4는 카메론이 아니죠. 네, 그래서 빼는 거죠? 일단 뭐 원, 투만 얘기하고 쓰리가 좀 뭐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쓰리는 정말 데이브 쓰리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런 욕 많이 먹고 지금 봐도 좀 후진데 4는 또 재밌어요. 4는 셀베이션. 터미네이터 4는 또 재밌기 때문에 이게 네 편을 안 하고 원, 투. 근데 쓰리를 또 안 보면은 좀 그렇죠. 뭐 좀 그래. 하여튼 그래서 원, 투만 일단 예. 예, 한 줄 요약해 주세요. 네. 벌써? 정리 바로 해버리게. 네. 이거 뭐 더 설명할 거 있어요? 뭐 이러고. 터미네이터는 1984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고요. 터미네이터 2가 1991년도에 나왔습니다. T2였다고 네. 그러죠. 그리고 3가 2003년도에 나왔고 4가 2009년도에 나왔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, 2만 가지고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죠. 그렇죠. 뭐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누려지만 지금 이제는 아니죠. 그리고 린다 해밀턴이 사라 코너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미래의 이 세계를 구할 저항군의 엄마. 지도자, 예, 지도자의 엄마. 존 코너의 마리아 같은. 예. 그렇지. 약간 성모 마리아와 그렇죠. 그 예수 그리스도 네, 같은 느낌이야. 네. 그리고 마이클 빈이 카일이라는 이제 그 터미네이터로부터 사라 코너를 지키기 위한 진짜 멋있지 네, 불편해서 인물로 나오죠. 마이클 빈이 이때만 해도 되게 저는 멋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영화들에서 약간 좀 비열한 역할로도 좀 나오고 그래서 그러게 네, 그 생각만큼 못 떠서 좀 아쉬웠어요. 그리고 이 편에서는 이제 그 에드워드 펄롱이 나왔죠. 예. 네, 에드워드 펄롱 이제 어린 존 코너, 네, 네, 사라 코너의 아들, 네, 존 코너로 나왔는데 이때 또 2 나왔을 때 에드워드 펄롱의 인기가 난리 났었어요. 네, 네 장난. 그렇죠. 우리 내 친구들 다 에드워드 펄롱 머리 하고 그렇죠. 한다고 그 눈 한쪽에 날리는 그 머리, 눈 한쪽 가린 그런 머리. 약간 순정 만화 캐릭이었어. 네, 그렇죠.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. 그렇지. 그리고 이제 2에서는 이제 역으로 이 터미네이터 1편에서 이제 그 존 코너를 죽이러 왔던 그 터미네이터였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존 코너를 구하기 위한 예. 터미네이터로 구형 터미네이터로 오고 그렇죠. 1편에는 존 코너가 예. 안 나오고 네. 사라 코너를 예. 죽이러 왔는데 그렇죠. 예. 근데 2편에서는 존 코너를 이제 보호하는 터미네이터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고 그렇죠. 그 이제 그 이 존 코너를 공격하는 터미네이터로 T10 T1000 T1000 T10이래. 예. T1000. T1000이 T1000으로 티천이 티천이가 티천이가 이거 듣고 있나? 대머리 네. 로버트 패트릭이라는 배우가 예. 나왔습니다. 어이 기가 막혔죠? 기가 막혔죠? 예. 이 연기가 막 총 맞고 빵빵빵 맞고도 막 뛰어가서 그 뛰어가는 거 대단해요. 뛰어가는 폼이 또 유행이었잖아. 네. 그래서 다 티천 뛰었죠. 아 엄청 힘들었을 거야. 되게 공포스러웠어. 나는 네. 이 캐릭터가 그게 이제 액체 금속 뭐 이런 네. 리퀴드 메탈 뭐 이런 그 막 경찰차 쫓아가는데 갑자기 손이 변해갖고 경찰차에 딱깡 딱깡 꼽더니 막 굴러 떨어졌는데도 갑자기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다시 원 상태로 손이 돌아가고 막 3편에서는 이제 또 터미네이터가 이제 여자죠. 3편에선 그리고 4편에서는 터미네이터가 나오기 그 전 미래의 네. 모습을 보여주죠. 4편이 그래도 제일 최근 거니까 제일 흥미진진해. 크리스찬 베일이랑 그 아바타에서 주인공했던 샘 워싱턴인가? 워싱턴. 샘 워싱턴 두 그 배우들이 나오고. 그래서 터미네이터는 84년도니까 이건 뭐. 근데 이게 그 B급 영화 맞아요? 처음 만든 게? 그렇지. 이거 약간 네, B급이었어. 아 이게 왜냐면, 이게 되게 중요한. 네 맞아요. 이게 제임스 카메론의 데뷔작이에요. 이거 데뷔작이고 640만 달러. 그러니까. 아. 640만 달러. 얼마 안 된 거야. SF 만드는데. 그렇죠. 이게 그래 중간에 막 특수 효과도 막 나오잖아. 그쵸. 되게 티 나는 거. 이렇게 얼굴 반 떨어져 나가. 떨어져 나가네. 그때 보면서도 저건 조금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본 것 같아. 중학교 때인데도. 근데 얼마 돈 안 들여서 저예산으로 극대 효과를 낸 거지. 그래서 여기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엘리언 2 감독이 됐죠. 그리고 이 뒤로 이제 쭉쭉쭉쭉 승승장구. 초반의 씬이 아주 명장면이죠. 명장면이 굉장히 많죠. 명대사도 많고. 명대사도 많고 명장면도 많고. 그래서
수많은 영화나 뭐 코미디 이런 데서 많이 계속 패러디되고 뭐 그렇죠. 근데 그거 알아? 이 터미네이터 역으로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는 제임스 카메론한테 터미네이터 역으로 오제이 심슨을 추천했대. 어. 우리 저 총알탄산에서 얘기했었죠. 오제이 심슨. 오제이 심슨이 크거든. 그 풋볼 선수 출신. 몸도 좋고. 그 흑인이고.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 당시에 보디빌딩 챔피언이었죠. 그렇죠. 그때 막 한참 그 코난 디스트로이어 뭐 이런 거 찍고 그랬었어. 터미네이터 그 인터뷰를 하고 제임스 카메론이 되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. 제다. 근데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결국 터미네이터의 이미지로 평생을 가는 것 같아. 그렇죠. 그렇죠? 네. 나중에 제임스 카메론이랑 같이 트루 라이스라는 약간 코믹 액션 첩보물 아 재밌었죠. 제미 리커티스랑 같이 나왔죠. 제미 리커티스가 와이프로 나오고 그 영화에서 또 나왔죠. 아니 이렇게 멋있는 영화인데 포스터가 엄청 유치해요.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시간을 하나 만들어봤어요. 이 포스터 터미네이터 1에 있는 포스터의 문구만으로 라디오 광고라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? 아 좋아. 제가 아는 이 문구를 듣고 과연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는지. 우리나라 그러니까 네, 우리나라 포스터. 거지? 네, 우리나라 음악 포스터. 따라줘야 돼. 80년대면 우리나라 포스터들 완전 유치해요. 아, 기가 막혔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예. 아 포스터 그림 말고 그 카피들이 웃겼다는 거야? 거기 카피들이 엄청 웃겨요. 엄청. 제가 그거를 야 나 그 시체도 상상이 된다. 그쵸. 그 시체도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. 막 아우 조잡해. 하여튼 뭐 알아서 뭐 터미네이터 음악에 한번 깔아주시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입으로 깔아줄게. 사람과 인정. 그건 분나기의 넋두리. 비켜 내 앞을 가로막지 마. 뉴욕, LA, 워싱턴과 서울을 잇는 대륙횡단 프리미어 로드쇼 고성능 논스톱 액션 전 미국 흥행 랭킹 1위 매진 사례 감독 제임스 카메론 주연 아놀드 슈바제네거 터미네이터 탄성사. 아 탄성사였어. 기억난다. 이 영화 나 진짜 이거 포스터를 보고 아 이걸 꼭 해보고 싶다 내가 진짜. 그 저기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왈츠가 분들께 되게 입죠. 아놀드 슈와제네거. 이거 그때는 슈바제네거 아놀드 슈바제네거. 이름 제대로 읽을 수고. 이거 미국 사람도 잘 못 읽어. 이건 스웨디드 이름 아니야. 스웨디드 이름.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오스트리아계라고 난 저는 기억해. 아 오스트리아 맞다. 이건 뭐예요? 뉴욕, LA, 워싱턴과 서울을 잇는 대륙횡단. 뭐 그땐 다 그랬어. 그리고 의사의 요구가 참 많지.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서 개봉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일본 거를 그대로 갖다가 카피도 썼더라고. 지금 포스터의 절반밖에 사용 안 한 거예요, 제가 그때. 카피를. 너무 길고 그때, 많았어. 그때 80년대 우리나라 그 영화 포스터의 수준은 터미네이터의 영화 포스터와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 영화 포스터가 네, 거의 비슷했어.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그건 지금 와서 그때 그걸 촌스럽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때 뭐 TV 프로그램이나 그때 만약에 잡지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봐봐요. 그 광고, TV 광고, TV 광고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니까. 근데 지금 광고를 한 20, 30년 있다 봐도 또 그래. 그런 거지. 그 트렌드라는 게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막 7, 80년대 만들었던 영화들 지금 봐도 좋은 영화들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. 대단한 영화들이야. 대단한 거야, 그거. 대단한 거죠. 이 터미네이터의 또 다른 부분은 물론 이제 이런 특수효과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볼만했거든. 근데 다른 부분은 이 영화의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인지 뭔지 모르겠어. 하여튼 복선, 암시 이게 전편에 흐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령 터미네이터가 처음 나타나서 막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어느 그 사라 코너의 제일 처음 이름이 되는 그 진짜가 아닌 전화번호부에서 찾아서 죽이잖아. 그래서 전화번호부 킬러로 불려. 근데 갑자기 차를 몰고 갔다가 차가 뭘 하나 깔아 뭉개는데 그게 무슨 자동차 같은 거야. 근데 이런 암시가 나중에 터미네이터가 그 바이스 같은 데서 눌려 죽는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앞에 있었던 게 뒤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톡톡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죠. 이 편에도 많아. 터미네이터의 얘기의 골격은 뭐냐면 얘도 이제 시간여행이죠. 일단 시간여행인데 시간여행은 그냥 모티브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백투더퓨처랑 좀 다르죠. 미래에서 킬러가 하나 오고 자기를 지켜주는 프로텍터가 한 명 오고 그 컨셉이야. 그래서 그 킬러랑 프로텍터랑 싸우는 거지. 근데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봐도 재밌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 SF 보면 주로 남자들이 고객이잖아. SF 영화들은
근데 이 영화는 여자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라 코너 처음에 린다 해밀턴. 린다 해밀턴.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인한 여자는 아니야.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그냥 웨이트리스인데 이 여자를 지켜주러 누가 오는 거야. 남자가 잘생기고 매너 좋고 매너도 강 좋고, 강인한 강하지만 근데 부드럽고. 얘를 죽이려는 그 무지막지한 정말 강한 걔한테 대항해서 인간인데 로봇에 맞서가지고 싸워주는 거지. 그쵸. 백마탄 기사가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남자 이거 완전히 그리고 결국에는 반상. 결국에는 존 코너의 아빠가 카일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것도 저는 되게 되게 역설적이면서도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 영화의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네. 내가 보기엔 터미네이터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칩, 그 자기의 그 잔해물 있잖아. 네. 그 결국은 다시 미래의 터미네이터를 만드는 그 소재로 그러니까 쓰인 거야. 약간 거잖아. 파라독스야. 그거죠.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. 그때 또 하나. 존 커너도 결국은 미래에 와서 씨를 남기는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온 것이 지금의 현재로부터 다시 미래로 가는 구조로 그러니까, 이렇게 막 루프가 돌듯이 돌아가는 거야. 약간 생각하면 좀 머리가 아프죠. 왜냐하면 존 커너가 자기 부하를 보내는데 자기 아빠인 거지. 그렇죠.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. 근데 뭐 투랑 이제 쓰리를 쭉 가다 보면 이제 그 얘기들이 점점 이제 복잡해지면서. 서로 막 연결시키려고 하죠. 좀 약간 오버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. 3까지 가면 오버했다는 느낌? 근데 이거는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파라독스에 미치는 거야 사실은. 저게 와서 지금 현재 과학을 그런 뭔가가 전수해줬으니 뭐 외계인이 전수해줬다 이런 것도 많잖아. 재밌게 보는데 아무튼 저런 건 있어요. 그 존 코너라든가 사라 코너가 무슨 상류층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블루칼라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여급 뭐 이런 거 아니야 사라 코너가. 그래서 그러잖아 나중에 나 맞게 찾아온 거냐고. 내가 어떻게 그런 지도자를 키우는 어머니냐고. 그쵸. 나는 그냥 평범하고 나는 뭐 그런 거 할 줄 전혀 모른다고.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미래를 인류를 구하는 사람이냐고. 막 나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죠. 근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거든. 각성시키잖아요 그 사람. 아 그리고 여기 나온 대사 중에 이거 있잖아.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다. 그쵸.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건데 이 영화 전편에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. 그 길로 가고 있어. 3편 4편 다 모르겠어. 이건 짐 카메론이 그렇게 일부러 했는지 모르겠는데 2 보면은 그 끝이 엔딩이 옵션이 있어요. 얼터너티브라고 하죠. 얼터너티브 엔딩이 있어서 나중에 감독판 보면은 그 핵전쟁을 막어. 그래서 사라 코너랑 존 코너랑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이 나와. 그 얼터너티브 엔딩 중에 하나죠. 나 그거를 저번에 한번 봤는데 그러면 3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또. 그러니까 약간 3랑 단절하고 싶었나 봐. 제비 짐 카메론이 아닌가?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고 싶었나 뭐. 아, 3가 워낙 졸작이라 그랬나? 감독을 안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? 3는 자기가 안 한다 그랬고. 근데 터미네이터의 판권을 제임스 카메론이 1달러에 팔은 거 알아? 네. 누구한테? 그 프로듀서한테. 아. 게일 앤이라는 여자가 이 터미네이터 프로듀서였는데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사실 그때 무명이었고 이 영화 만들고 싶은데 1달러에 파는 조건이 뭐였냐면 영화사를 물어와서 내가 감독을 하는 그 조건. 그것만 되면은 1달러에 주겠다. 그래서 1달러에 팔았다.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근데 아니 결과적으로 제임스 카메론은 그걸 이걸 터미네이터 1부에 팔았지만 영원히 남는 빛이 된 거죠. 엄청난 명작을 만들었고 그 뒤로 지금 뭐 했으니까, 예. 내가 보기 지구에서 최고의 감독인 거야 지금 현재 스코어. 아바타랑 타이타닉 그쵸. 두 개로 스코어로는 그 전에 뭐 터미네이터 있었지만 옛날에는 뭐 영화 감독으로 스필버그 그랬는데 이제는 카메론인 것 같아. 3편은 뭐 얘기를 하지 말까요? 네, 3편은 네. 좀 뭐랄까. 근데 3편은 사실은 난 애잔한 영화였어요.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막 클레어 데이스 나와서 막 늙어.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늙고 그 기계가 마치 무슨 늙어가는 감정을 가진 듯한 느낌도 막 들게 좀 안쓰럽죠. 그 메이크업으로 많이 커버를 했는데 너무 티가 나고 그래서. 그리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지 않는 터미네이터를 상상 잘 못하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4편은 전혀 다른 스토리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4편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 포기하고 그 이야기로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건데 3는 아놀드를 포기 못한 거지. 그치. 그래서 그렇게 간 거고 그 3의 좀 재앙은 존 코너의 캐스팅 실패였던 것 같아. 그렇긴 한데 이 구조도 있어. 그러니까 너무 코미디 배우 같이 생겼어.
티천이 결국 2편에 나오지만 세 번째도 리퀴드 뭐 메탈인 그 여자 터미네이터잖아. 근데 걔 별로 안 무서워. 걔가 바이러스를 옮겨서 결국 핵전쟁을 일으켜. 걔가 엄청난 바이러스를 결국으로 그 군사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걔가 핵전쟁을 일으키는 점. 스카이넷을 딱 발동하자마자 갑자기 바이러스가 팍 퍼지잖아. 그렇죠. 그래서 터미네이터는 인간과 기계와의 전쟁이죠. 네. 그래서 그거에 대응해서 싸우는 인간들. 그러니까 미래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. 이길 수 있을까요? 그거 이제 나오지. 터미네이터 3, 4 보면은 그렇죠. 4에 이제 주로 나오지. 기계와 싸우는. 그리고 그거 이 얘기가 이제 매트릭스. 매트릭스가 그 얘기 아니야. 기계 대 인간의 얘기. 그렇죠. 그런 얘기로 이제 발전을 했었으리라고 보죠.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도 되게 아주 이정표가 된 작품이죠. 이정표도 되고 되게 뭐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. 미래에 관한 어떤 기계를 맹신하고 그 중간에 보면 그 스카이넷. 네. 뭐 사이버다인 뭐 이런 시스템 회사 이런 게 나오죠.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지. 인간의 탐욕이에요. 근데 이 1편의 성공이 제임스 카메론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만든 2편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의표를 완전히 뒤집기도 하고 결국은 그 터미네이터 같이 돌아와서 악역일 거라고 생각하잖아. 저 악당인데 생각하고 아주 절묘했지. 그리고 그 티천이 결국은 이게 이제 다시 도와주는 사람으로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어느 순간 확 뒤집혀서 악이 선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되는 장치들이 또 있죠. 그래서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 2를 안 찍었으면은 1편에 그 나쁜 놈 이미지로만 됐기 때문에 그 사람 나중에 뭐 주지사를 하거나 이러진 못했을 거야. 2에서 이 어린 아이를 보호하고 존 코너를 보호하는 이 아이 자기 온몸을 던져서 보호하잖아. 마지막에 눈 그 불 꺼졌는데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러면서 그 영화 이후에 나왔던 영화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으로 주로 많이 나왔어요. 그쵸. 주니어 예, 뭐 그 뭐야 유치원에 간 유치원에 간 사나이 또 장난감 가지고 뭐 하는 거 있었는데 아 그 저 크리스마스에 무슨 예, 저 장난감 아 그 솔드아웃 아 솔드아웃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이미지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까지 클 수 있는 이미지가 구축이 된 거죠. 레이건 향수지 뭐 그거야. 이때가 레이건 대통령 때잖아 80년대. 그 중간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어. 그 카일한테 마이클 빈한테 좀 미래에서 왔는데 미래 그 무기 그런 거 안 가져왔냐? 레이건 같은 거 그런 대사가 있어요. 레이건 안 가져왔냐고. 그러니까 레이저건 아니야 레이저. 레이저건인데 얘네들이 레이건이라 그러니까 광선총.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깔깔대고 있죠. 레이건 안 가져왔으면서 레이건이라고 말을 하죠. 완전히 통제네. 그런 대사가 있죠. 그때가 레이건 시대니까. 그리고 그 알리백 있잖아. 그 제일 유명한 대사죠. 터미네이터에서. 예. 근데 그게 아놀드가 그 유럽 사람이라 오스트리아 뭐 그쪽이죠.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. 그때만 해더라도. 그 코난 이런 데서는 뭐 대사가 많이 필요 없었으니까. 터미네이터도 대사가 많이 필요 없잖아. 예. 그러니까 캐스팅이 됐는데 원에서 이렇게 보고서 I'll be back 하고 가잖아. 근데 아놀드가 그랬대. 이게 ILL, I will 줄여서 I'll 이라고 하잖아. I'll be back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발음을 잘 못하는 거야.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한테 이거 그냥 I will be back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대. 대사를. 그래서 I will be back 이건 할 수 있겠다고 그랬더니 제임스 카메론이 안 된대? 안 된다고. I'll be back으로 하라고. 그랬다는 거야. 나중에 어디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그거 아주 제임스 카메론이 잘한 거지. 만약에 I will be back 이거는 좀 그쵸. 좀 이렇게 강렬하지 않잖아. I'll be back 그러잖아. I'll be back. 나는 박 씨가 될 거야. 뭐. 하나 또 1편에 제빈가? 박이 터졌네. 1편에 아주 사람들을 끈질기게 만들었던 1편은 정말 뭐 사람들 진짜 간담을 막 쥐어짜짰다 하잖아요.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. 죽었는데 또 일어나. 골격밖에 안 남는데도 쫓아와. 이거 반 잘렸는데도 막 기어 쫓아와. 아주 악의 화신인 거죠.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그 바이스에 딱 눌러서 죽은 거.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다시 보면 어렸을 때 봤는데 이게 사실 성인용이야. 보면은 말도 F워드도 많이 나오고 그 제일 유명한 린다 해밀턴 1편에서 터미네이터 그 프레스기 같은 걸로 눌러 죽이면서 You are terminated, fucker 그러잖아. 아 그리고 1편에서 마이클 빈이랑 섹스인도 나오잖아요.
그거 이게 15세 이상 관람가였는데 네. 이게 이제 중학생 이상 보는 우리 극장에서 봤을 땐 그런 식은 없었어. 그게 잘린 거야. 그걸 많이 잘린 거야. 난 비디오로 특히 성적인 표현은 다 잘랐어. 성적인 표현 그거 딱 한 번 나와. 섹스씬. 배드씬인데 거기서 뭐 그냥 가슴 정도 보이죠. 지금 보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우리 중고등학생 보게 하려고 잘른 거지 뭐. 그럼 그때 당시에 검열 심했으니까. 응? 저는 봤는데. 그 중학교 비디오, 때가 아닌 거겠지. 비디오 같은 걸로 봤겠지. 비디오. 극장에서는 극장에서 우리 20분이 잘린 거야. 20분. 그때 당시 말이 많았잖아. 20분 정도. 20분이나 잘랐어. 엄청 많이 잘랐네요. 다른 거 뭐 이렇게 잔인한 씬 이런 거. 뭐 잘라. 이런 거 다 자른 그런 거 자른 거지. 하긴 처음에 얘네들이 현재로 와서 이렇게 걸어갈 때 그 남자의 뒷모습 엉덩이들이 그렇죠. 다 나오지. 네. 그런 거 거의 안 나오고. 여자들이 좋아할 때나. 근데 나는 1편이 나는 좋은 게 물론 2편이 뭐 확실히 나아졌고 정말 원보다 더 히트한 아주 이례적인 작품이 됐죠. 엘리언과 더불어. 그러니까 다 둘 다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이었던 거지. 2를 더 히트시킨. 2가 더 히트하기 참 쉽지 않은데. 그런데 나는 1편이 그 좋은 게 그 로맨스야. 그러니까 린다 해밀턴과 마이클 빈. 그러니까 사라와 카일. 사라와 카일의 그 로맨스인데 얘네들이 그 로맨스가 단 하루잖아. 단 하루야. 단 몇 시간. 딱 하루야. 근데 그거로 임신을 하고 평생 그 남자만 생각하면서 산 거야. 그러니까 그런 로맨스가 있는 거지. 그게 그 남자가 근데 자기를 지켜주러 멀리서 미래에서 와서 정말 자기를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지키고 죽었잖아. 예. 그 사랑.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로맨스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거지.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보는 시각은 그럴 수도 있겠네. 저는 아까 그냥 지나갔어요. 그건 좀 지나갔지. 멋있네. SF 영화라 지금 나온 영화랑 좀 다르지만 앞에 했던 리스트의 영화 The Great East도 마찬가지잖아요. 하루 한 번. 그렇지. 그걸로 소시가 좋아. 난 나와서 기다리겠습니다. 난 나와서 기르겠습니다. 그리고 그 터미네이터 1편의 마지막 부분이 깊이 심어주잖아요. 그 사진을 과연 어떻게 찍었을까로 그 연결시켜주고 그 사진은 3편 4편에 4편은 안 나오고 3편까지 나와. 그 장면이 있어. 그 둘이 사랑을 나누기 전에 사라 코너가 마이클 빈이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 얘는 로봇도 아니고 인간이잖아. 그렇죠. 되게 근데 강인하지. 근데 그 미래에서는 여자가 있냐고 그랬더니 다 전사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여자랑 그런 사랑 같은 거 해봤냐고 그랬더니 안 해봤다고. 그 추천가인 거지. 자기는 한 여자만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그 사진 불타는 장면을 이렇게 회상하잖아. 자기가 항상 그 존 코너가 준 사라 코너의 사진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라 코너를 사랑한 거야. 자기는 그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여자한테 얘기하고 갑자기 와가지고 저 짐을 막 신경질 짐을 막 싸잖아. 괜히 얘기했네 그러면서 근데 사라 코너가 뒤에 가서 안아주죠. 그게 이 두 사람의 사랑이야. 근데 짧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SF 이 살벌한 SF 한복판에 그런 로맨스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원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마음을 뺏긴 것 같아요. 사실 이 영화 1편은 물론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강렬한 부분을 보여주긴 했지만 린다 해밀턴이 사실 주인공이었어. 내가 보기엔 린다 해밀턴이 되게 예쁘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살렸고 마지막에 강해지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까지도 너무 잘 그렸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2편에서 그래서 굉장히 강한 여자로 나오죠. 근데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. 그 이후에 이제 뭐 사라 코너 크로니클? 크로니클. 연대기? 사라 코너 연대기. 크로니클이라는 미드가 좀 나오고 했었죠. 1편이 그런 로맨스가 있었다면 2편에서는 기계와 이 아이의 사랑 그렇죠. 우정? 우정이 나오죠. 그 우정이 나오죠. 그 우정이 되게 짠하지. 나중에 라스트 씬도 그렇고 중간에 애가 막 이제 그 기계랑 친해지면서 뭐 우정이기도 하고 부정을 느끼지.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기계로부터 느끼지.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우정인 것 같아. 약간 그런 거지 합쳐진. 그러면서 나중에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서 막 그죠.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하죠. 그러면서 기계가 나중에 자기는 알 것 같다고 하면서 용광로로 뛰어드는 그런 우정. 그게 또 2편에서 나오죠. 그래서 1편에서의 어떤 로맨스와 2편에서의 프렌쉽 이게 또 터미네이터를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네요. 예, 좋은 지적이십니다. 그럼 인천에서 녹음하니까 뭐 좀 이렇게 근데 이게 색다르네, 이런 거잖아요. 결국 이거와 함께한 세대들은 실존하지 않잖아.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영화일 뿐이잖아요. 근데 이게 무슨 세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.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감에 또 기시감에 시달려 사는 것 같기도 해. 이 그래? 영화들 때문에 나는 전혀 안 특히 SF들 때문에
아니, 그건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. 뭔가 미래에서 뭔가 날라올 것 같고. 난 또 하나 터미네이터에 좀 그 코멘트 하고 싶은 거는, 터미네이터를 보면 공권력이나 경찰, 특히 경찰에 대한 좀 뭐랄까 적대감까지는 아닌데, 경찰을 좀 보면은 1편에서도 터미네이터가 경찰서를 때려가지고 열몇 명 죽이고, 네, 막 경찰을 다 쏴죽이고 그러잖아. 네, 그 안에서, 네. 말도 안 되게 경찰서 하나를 박살내잖아. 네. 그리고 유유히 걸어 나오지. 그쵸. 아까 그 알비 막 그것도 경찰서고. 근데 2편에서는 이 T1000 이 액체 금속, 걔가 경찰 옷을, 걔가 항상 경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여. 그쵸. 그 약간 사람들의 경계심을 그 옷으로 밀고. 그러니까 하필 경찰이야. 경찰을 잼 카메론이 좀 불신한다고 그래야 되나? 약간 그런, 좀, 그런 약간 코드가 좀 있긴 그런 코드가 있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, 중간에 보면 그 경찰로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거, 경찰차, 경찰 맞네. 오토바이 이런 걸로 계속 맞네. 그 도구를 쓰잖아요. 그러네. 그런 거 어때? 변기 씨는 그런 거겠지. 그런 해석 충분히 가능하고요.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SF에서 할 말이 있다라는 거. 네? 자, 터미네이터는 미래에서 온 로봇이 결국은 지구를 파멸로 이끌고 그것을 이겨내는 존 커너는 그렇게 자라나고, 그래서 애가 아빠고 아빠는 그렇게 되고 미래는 애고 이런 거예요. 네. 터미네이터였고요. These vessels sailing out into the unknown.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. 무슨 영화를